안녕하세요. 저희는 봉산중학교 양다은, 이수연, 송지연, 임시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길거리 담배 공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광주 광역시 강산구 산울동과 월계동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 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행 중 흡연에 대해서는 단속 규정이 없어 길거리 흡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패션의 거리 등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먹자 골목 등을 돌아다니며 빗물 배수구와 길거리 바닥에 있는 담배꽁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붐비는 만남의 광장이나 패션의 거리에는 비교적 담배꽁초가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유흥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먹자 골목 과 공원 주변은 보행도로와 빗물배수구 근처에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규제나 법률을 살펴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에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강산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무단투기 신고 대상에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생활쓰레기,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소각, 매립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리 곳곳을 모두 감시하는 일이 힘들 뿐더러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를 일삼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통도 부족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확실한 표지판도 없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해결하기에 신고를 하고 범칙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효능이 떨어집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으나 연간 예산이 5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캠페인 활동과 쓰레기통 설치, 배수구 덮개, 배수구 스티커, 휴대용 재떨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길거리와 배수구 담배꽁초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스티커 부착으로 담배꽁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시민들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민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배꽁초가 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치우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릴 시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담배꽁초가 많은 골목에 담배꽁초를 따로 회수하는 쓰레기통을 설치와 담배꽁초가 배수구 안에 들어가 빗물을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담배꽁초가 많은 먹자골목의 상가 주변 도로에 설치한다는 방안과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 해결 방안들을 정리하여 광산구청 민원신고센터에 민원과 해결책을 함께 건의하였습니다. 첨단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고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를 이용하여 제작한 캠페인 포스터와 캠페인 문구와 소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실행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뉴스를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라뉴스 아나운서 양다은입니다. 금요일 저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첨단의 유흥업소 골목이나 공원에 담배꽁초가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가는 학생들과 산책을 하는 가족들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송지영 기자. 네, 저는 딸라뉴스 송지영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첨단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시민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첨단의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담배 공초가 많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골목길이나 유흥업소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담배 공초가 버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버릴 곳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주민 4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길거리가 깨끗하다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시민분이 5%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첨단의 길거리가 매우 더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버려지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쓰레기통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흡연 장소가 없어서라는 답변은 10%로 가장 적게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민들도 바닥에 버리지 않아야 하지만 설문조사 담배꽁초 투기 이후에 쓰레기통, 즉 버릴 곳이 없어서가 가장 많이 답하였기에 정부 또한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와 담배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는 세계에서 매일 150억 개비가 팔리는데 이 중 3분의 2가 땅바닥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가 나타내는 것처럼 길거리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지역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무단 투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예산이 있을 시에만 포상금이 지급되며 광주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광주 봉산중 학생들이 제시한 정책에 관해 광산구청자 구청 담당자 이수연 씨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도 학생들과 같이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많아 불편이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송지영 기자가 설문한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해결책으로 내세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하다고 85%의 시민분들이 답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은 광산구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2019년 예상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제안한 이유로 화재의 원인과 흡연 구역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를 제시하여 저희는 더욱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이 불필요하다는 주민들도 있기에 더 의논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쓰레기통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길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양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배수로 덮개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수구 덮개를 설치할 경우 담배꽁초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강우 시 빗물바지로 유입되는 빗물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우려되어 오물방지 덮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배수구 관리를 하여 배수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담배꽁초를 처리하기 위하여 휴대용 재떨이를 적극적인 홍보로 상용화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인 듯하나 공기관의 판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홍보 효율성, 홍보 예상 등 문제 상황을 관련 절차를 통해 검토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빗물바지 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스티커 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빗물바지 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있으신가요? 네, 학생들이 공원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금연구역 표지판을 늘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희도 현재 광산구 도시공원에 대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LED 표시 등 설치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며 도시공원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임시은 기자가 이러한 담배꽁초 해결 방안을 학생들이 스스로 한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담배꽁초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합니다. 또한 여러 해결 방안들도 사람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임시은 기자였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해결하고 참여하며 국가에 대해 국민이 해야 하는 환경 보존의 의무와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환경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딸라뉴스 아나운서 양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남달라 그래서 사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달라 그래서 사달라 모두의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경희대학교 오시는 길에도 많은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서 기분이 몹시 안 좋으셨던 게 아닌가? 네, 힘차게 대답해 주세요. 임시은 학생. 네. 그 여러분이 제시하신 공공정책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중에 그 광산구 측에서 실행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 유일하게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맞나요? 네. 아, 네. 아, 그 제 스티커 제작에도 효율성을 검토해 봐서 제작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그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 주신 것은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인가요? 네, 2019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이 생기면 이 담배꽁초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해 주세요. 또 다른 문제점은 담배꽁초 쓰레기통에 담배꽁초가 버려지면 그 담배꽁초를 수거해야 하는데 그 수거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가정하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안 하는 식으로 안 할까 그게 좀 걱정됩니다. 네, 혹시 다른 심사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양다은 학생이신가요? 네, 세 번째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공정책으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계세요. 배수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담배꽁초가 들어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방금 양설 선생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이 담배꽁초 쓰레기통이 시범 실시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시범 실시 중인데 아직 효과도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공공정책으로 제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네, 그러세요.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하는 중이지만 해외에서는 설치를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하여 저희가 알아보고 이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우리 참여한 청소년분들 중에 네, 여기 한번 네. 제가 알기로 그 혹시 어느 팀의 누구신지 네. 발곡 고등학교에서 온 스파이의 고종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제가 하신 그 활동들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강제적으로 뭐 흔적 불법 그러니까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그 금연 지도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 명예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속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뭔가 조사하신 거나 대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목격하였을 때 신고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마련한 방법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라는 것을 이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저 제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서울에서는 이제 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하루에 한 40건 정도가 적발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이 적어가지고 이제 한 적으면 0건 정도가 적발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더 늘리면 이거를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30초밖에 없는데요.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10초 내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구외고에서 온 나도람팀 최예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쓰레기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통과 무슨 차이점이 있으며 어떻게 이게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없음으로 인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일반 쓰레기통과 함께 쓰레기를 버릴 시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 쓰레기통과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설명을 마무리하셨는데요. 우리 담배꽁초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우리 봉산중학교 4달러 모듬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